오늘은 집에서도 아주 간편하게 해먹을 수 있는 풍미를 있다고 해서 준비해보았는데요. 바로 글램쿡에서 판매되고 있는 오리지널 정통 등갈비 바베큐 풍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아웃백에 온 것처럼 차려먹어볼까 합니다. 풍미를 딱 받았을 때 두 손으로 들어야 될 정도로 크기가 컸고 소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어요. 소스가 부족할 일은 없겠구나 싶었어요. 먼저 식전빵을 사러 집 근처 빵집에 가서 생크림빵 하나, 소금빵 하나를 구입하고 집앞 편의점에 들려서 분말스프도 구매했어요. 저는 요리를 즐겨하지만 잘하지는 못해서 조금 걱정되긴 한데 먼저 새우를 넣은 계란볶음밥을 해줄게요. 새우를 넣고 새우가 익었을 때쯤 썰어둔 파로 파기름을 내준 뒤에 계란밥을 넣어 볶아줍니다. 다 볶아줬으면 파의 초록 부분을 넣어서 보기 좋게 해줄게요. 그리고 위장을 보호해줄 고소한 스프도 만들어줄게요. 물 800ml를 넣고 가루가 뭉치지 않도록 계속 저어줍니다. 풍미분 중탕으로 푹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뚜껑도 잘 덮어주고 어느정도 익히면 건져내서 그릇에 담아줄게요. 소스가 그릇이 작은건지 소스가 많은건지 넘치려고 하네요. 그 위에 파슬리 가루도 뿌려줍니다. 바베큐 풍미 완성! 와, 비주얼 대박! 집에서 이 정도 퀄리티의 음식을 즐길 수 있다니 완전 갓성비 아닙니까? 풍미 튼실한 것 좀 보세요. 먹기 좋게 가위로 잘라줄게요. 자르고 보니 뼈는 7개 들어있었고 커다란 살코기가 들어있었어요. 딱 한 입 먹었을 때 소스 향이 입안 가득 퍼지더라고요. 달짝지근한 소스가 넉넉하게 들어있었고 잘 배어있어 고기가 야들야들 부드럽게 씹혔어요. 소스가 맵지 않아 아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기가 질기라도 하면 먹기 좀 불편할 텐데 이건 뼈랑 고기가 부드럽게 분리돼서 먹기 너무 편했어요. 양이 너무 많아서 반 정도 덜어뒀어요. 문득 든 생각인데 여기에 밥 볶아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바로 풍미볶음밥 만들어 볼게요. 고기를 적당한 크기로 찢어서 팬에 고기를 볶아주고 여기에 밥이랑 소스 넣고 볶아줄게요. 다 볶았다 싶으면 불을 끄고 참기름도 한 스푼 넣어주고 그릇에 예쁘게 담아줍니다. 풍미볶음밥 완성!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사실 중탕해주는 거 말고도 다른 조리법들이 있거든요. 프라이팬이나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더 쉽고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1인 가구도, 아이가 있는 집에서도, 캠핑장에 가서도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날 또는 분위기 내고 싶은 날이 있다면 글램쿡 바베큐 풍미 한번 드셔보세요.